얼마 전 미래 전북 교육을 위해 서거서 전북 교육감호가 앞으로 4년이라는 긴 향해에 돌입했습니다. 12년 만에 맞이하게 된 전북 교육 변화에 대해 도민들 모두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취임사의 주된 핵심은 소통과 협치였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도 교육에 있어서 적극 협력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중심인 학교를 만들고 선생님들 행정 업무도 서서히 줄어들 거라고 하니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도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도 생깁니다. 낙후 전북을 벗어나기 위해 도지사는 발로 뛰고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하여 희망 전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